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상담을 할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올해 이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봄에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니는 철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쪽 상담이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사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사를 하는 세대주가 중요해요. 질문을 하러 오시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대주에 대한 사주가 중요하거든요.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태어난 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난 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신월에 태어난 사람의 이동운을 보기 위한 택신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보무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건데요. 천간에는 합이 되는 글자를 구하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충이 되는 글자, 바로 뒤에 있는 글자를 구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하기 때문에 묘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구하는 택신은 신묘라고 하는 게 나았고요. 그리고 신묘는 나보모행 공식에 따르면 신은 4번이 되고 묘는 2번이 됩니다. 두 개를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5가 넘기 때문에 5를 빼줍니다. 그러면 1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얘는 나보모행상에서 목균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가고자 하는 해가 무엇인지 중요해요. 이사를 가고자 하는 해가 만약에 2019년 올해 기해년이다. 그러면 이 기해년에 대해서 나보모행을 구합니다. 이 나보모행은 기는 3번이 되고요. 해는 3번이 됩니다. 역시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고요. 5가 넘기 때문에 5를 빼주면 1이 됩니다. 역시 목기운입니다. 이렇게 택신과 내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해에 오행이 서로 같게 되면은 이사를 갈때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목기운과 상반되는 뭐 금의 나보맹이 나온다거나 서로 상극이 되는 오행이 나오게 되면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동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제 개인 카페는 하단에 있는 주소 클릭해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보모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